광주 지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검거 건수가 증가해 주의가 요구됩니다.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15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% 감소했지만 범죄 건수는 70% 증가했습니다. 경찰은 올해 검거한 보이스피싱 피의자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현금 수거책이 50%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고수익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.